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0여 년 전 민주주의를 앞서 만들어 온 서양의 여러 나라들조차 아직 여성의 권리를 온전히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1908년 오늘 미국 사회의 여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빵과 장미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의 생존권과 불완전한 민주주의 속에서 선거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존엄한 인권과 주권자로서의 참정권이 그때는 요구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77년 유엔은 오늘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는 아직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주 국내외 언론들은 인도의 한 아버지가 딸을 죽인 소위 명예살인의 참극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다섯 번째 미투로 그의 권력형 성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참담한 실상들입니다. 우리도 지난 2018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오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거대 여당 소속 오고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비위로 발생한 것이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진애 후보께서 고 박 전 시장에 대해 언론과 정치에 의한 명예살인,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박영선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성 정치인이 권력형 성비위 가해자를 옹호하며 또 다른 여성 정치인을 압박한 것입니다. 친문 세력의 표에 기대는 여당 경선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당 친문 세력들은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로 피해자의 이름을 더럽힌 명예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앞서 여당 경선 후보였던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 박 전 시장이 롤 모델이라던 바로 그 발언이 피해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인격살인입니다. 여성, 인권, 운동의 리더로 평가받으면서 가해자의 피소 사실 유출 논란에도 버티다 뒤늦게야 사과 한마디로 넘어가려는 분 에서 성추행 가해자 때문에 생긴 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가해자가 롤 모델이라는 분, 이제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실수나 흠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언론과 수사당국, 정치권을 개혁하자는 분까지 나왔습니다. 안희정, 오고던, 고 박원수로 이어지는 거대 여당 시도지사들의 권력형 성비위가 반복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성과 인권을 외치고 겉으로는 페미니스트인 척하는 분들이 거대 여권의 높은 자리에 앉아 큰소리 내며 권력으로 서로 감싸주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선배 여성들이 치열하게 개화시켜온 장미를 결코 시들지 않게 소중히 지키며 더욱 만개시켜 우리 딸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 정치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달 10일 저는 고 박 전 시장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민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와 유가족의 슬픔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남은 자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의 말씀처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가장 큰 관은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없이 황망하게 떠나버렸다는 사실이라면 김 후보와 소속 열린민주당 그리고 그 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즉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에 처리해 주시고 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가 계속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 전 시장의 가장 큰 과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여성 후보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으신 박영선 후보께서는 여성으로서 고 박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페미니스트 정당과 정권을 자처하는 현 정부 여당의 다선 국회의원이자 장관 출신으로서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리에는 박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여성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 박 전 시장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 여성을 향한 거대한 위선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불과합니다. 만약 박 후보와 민주당이 피해자와 우리 여성들의 요구에 명백히 응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이 현수막들을 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제가 제출한 고 박원순 방지법을 거대 여당과 정부의 힘으로 신속히 처리, 시행해 주시고 고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명확히 지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 대통령께서 당대표로서 약속했던 당원 당규를 지키고 여당 시도지사들의 성비위로 발생한 보궐선거에서 여당과 위성 정당의 후보들을 사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여성과 인권을 외치고 겉으로만 페미니스트인 척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높은 자리에서 큰 목소리와 권력으로 서로 감싸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문재인 정권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오늘 세계 여성의 날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